후보자님 자료가 저희들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8월 26일 날 청문위원 한 명 없는 정의당에 30쪽짜리 분량의 서명자를 냈는데요. 청문위원이 있는 저희에게 달라고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서도 김진태 의원이 요구한 가족관계 등록부, 제가 요구한 부인의 휴대전화 내역, 그 다음에 따님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장학금 받고 직후에 질병을 이유로 휴학을 할 때 제출한 진단서, 그걸 못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장학금 먹히라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 질병을 이유로 했다면 그걸 떳떳하게 내십시오. 그런데 어떤 질병이길래 3학점짜리 한 과목, 1년간 3학점짜리 한 과목 들으면서 그 수업을 못할 정도로, 휴학을 낼 정도로 아픈 몸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부산의전원은 가갖고 어떻게 수업을 하냐고요. 에? 앞뒤 안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아니고요. 네,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주시겠습니까? 아니,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질문을 할 테니까 그때 답변하시고요. 네. 자료 제출 요구는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자료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아이 진단서는 지금 시간상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아이 자주 이걸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니, 아이가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네. 판단해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다쳤는지 주시면 제가 판단해 가지고 질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요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제가 발급받아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조금만 좀 진정 좀 하시고요. 예,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 요구. 제가 오후에 이 질의할 때 이 가족관계 등록부 거의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었습니다. 계속 내놓지 않다가 지금 우리 후보자가 당당하게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증명서란 걸 하나 제출을 했는데요. 엉뚱한 거를 냈습니다. 엉뚱한 거를. 예? 지금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이의 생일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는데 앞으로 간 거를 누가 왜 어떻게 신고를 했냐 그랬더니 선친이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걸 한번 보자.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뽑은 제 아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입니다. 제 아들 거. 여기에 보면 출생 장소, 신고일, 신고인, 부. 제가 직접 가서 신고했다는 게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내면 된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냈다, 가지고 왔다, 받아봐라 해서 드디어 이게 나왔습니다. 예? 드디어 이걸 냈다고요. 그런데요, 전혀 관계없는, 제가 요청했던 서류가 아니고 그냥 조국 가족 쭉 있는,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나왔나 보니까 이번에 인사청문 요청한 여기에 쭉 들어있는 8월 9일 날 발급받은 엉뚱한 서류를 여기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의원 숫자들,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91쪽으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달 전에 발급받은 것을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쭉 복사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왜 이걸 지금 냈느냐? 이거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20시까지거든요. 낮에 이런 일이 났으면 다 뒤집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발급받을 수 없는 시간까지 와서 이거를 낸 겁니다.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도대체 자 후보자 이런 청문회 정말 후보자 네 왜 이럽니까? 아까 이게 자료라고 준 거예요? 이걸 자료라고 준 겁니까? 이걸? 지금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건. 왜 아까 떼는 채 하더만은
다 지시해가지고 새로 발급받는 채 하더만은 왜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2014년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자, 김진태 이거 지금 이거는 그래도 공문서를 그래도 복사라도 한 겁니다. 2014년도 8월 달에 장학금을 받아요.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 받고 그 뒤에 직후에 질병 관련해서 질병을 이유로 휴학계를 해요. 그리고 부산의전원에 입력을 합니다. 아, 저 입학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면 자료가 위원장님한테 이제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자. 자, 위원장님. 자, 그러면 시계 끌까요? 지금 자료 제출 관련해서 발언하는 거예요. 자료 제출 관련해서 발언하는 건데, 지금 뭐, 왜 지리니 뭐니 따지는 거예요? 자료 제출 관련해서 발언 기회 드린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예. 가만히 계세요. 자, 표창원 의원님. 그런데 후보자가 엉뚱한 자료를 냈기 때문에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자, 표창원 의원님. 됐어요. 들어보십시오. 예,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요구할 때, 이거,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장학금 먹튀다. 그러니, 정말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주다가 진단서를 뗄 수 없으니 이거라도 보시오라고 준 게 뭔 줄 압니까? 딸 페이스북 글 올린 겁니다. 2014년 7월 14일 급성으로 허리 접질려서 일주일 넘게 운동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 본가? 이걸 진단서 대신 지금 진단서를 뗄 수 없는 지금 이 진단서를 뗄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언젠데 지금 위원장님 저희 아이가 지금 지방에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어떻게 뛰겠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낮에 진리를 했고 이거 서울대 대학원에 보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작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할 때 그때 서둘렀으면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서를 끊을 수 없어서 못 내겠다고 합니다. 애들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 본가? 이걸 진단서 대신 뭐라고 줍니다 이거? 진단서를 띌 수 없기 때문에 방증자료로 드렸고 그걸 보시면 얼마나 아팠는가가 써 네? 있습니다. 방증자료가 아니 지금 진단서를 아이가 저희 여식이 예. 지방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띠로 올라오겠습니까? 더 웃기는 게요. 더 웃기는 게 1회 휴학 절차를 밟고 10월 1일 날인가 부산 의전에 입학을 해요. 합격을 하는데 페이스북도 9월 25일까지 9월 25일까지만 딱 내요 이게. 예? 이거는 장학금 먹튀하고 나서 이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예? 자, 거기 보시면 저희 아이가 위험한 스포츠를 하다가 다쳐서 얼마나 아픈가에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진단서를 본인 저희 후보자님 가만 계세요. 후보자 그거는 본인 이야기고. 자료 요구한 무슨 자료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본인 이야기고. 아니 갖다가 가치가 없어요. 아니 침대 누워서 먹기만 했지 돼지가 있다 본가? 이걸 진단서 대용으로 내. 이거 보면 돼지 다섯 번 말하죠 지금. 김종민 의원, 자. 예, 제로 자료 제출 빨리 좀 촉구해 주십시오. 부럽지도 않아요. 끌잖아요, 진짜! 어른이 어른, 정민이 아니고 가시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대변인으로. 예? 대변인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정권이 망했지, 의원. 받으신 거 없나? 일어나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자.